얼마 전 집에 가는데 고양이가 엘리베이터 앞에 앉아 있었다. 누군가 들어올 때 따라 들어왔나 보다. 앉아서 살펴보니 눈이 충혈되고 코에 상처가 있고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데려갈까? 잠깐 그런 생각을 했지만 그럴 수 없었다. 얼마 전 우리 집 두 살 강아지와 이웃 커피숍에서 보살피는 새끼 낳은 길냥이를 보러 간 적이 있었는데 어미 고양이가 우리 강아지를 물었다. 그 뒤로 고양이만 보면 무서워하고 짖기 때문이다. 사람들 출입이 많은 1층에서 지하로 옮긴 후 집에 있는 아들에게 전화해 담요와 상자를 갖고 오라고 했다. 같은 라인에 사는 민서 엄마에게는 따뜻한 물과 먹이를 부탁했다. 상자 안에 담요를 깔고 고양이를 앉혔다. 고양이는 슬픈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해주는 대로 가만히 있었다. 그런데 사료는 안 먹고 캔에 든 음식만 조금 먹었다. 다음 날 병원에 데려갔다. 고양이 나이는 한 살. 구내염이 심해서 딱딱한 사료를 못 먹은 것 같다고 한다. 주사도 맞고 약도 먹어서인지 상자 안에서 잘 잤다. 상자엔 메모를 남겼다. 길냥인데 아파요. 조금만 여기 있게 해주세요. 하지만 아파트 지하 엘리베이터 옆에 오래 둘 순 없어서 민서 엄마와 의논해 아이들이 거의 놀지 않는 놀이터 한켠으로 옮겼다. 다행히 회복이 빨랐다. 밥도 잘 먹고 코에 있던 상처도 거의 아물었다. 아침 저녁으로 가서 사료도 채워주고 물도 준다. 이 아이는 길에서 태어난 걸까? 아님 버려진 걸까? 우리 동네 강변 둔치와 산책로에는 길냥이가 많다. 유기견도 가끔 보인다.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가슴 아프다. 엄연한 생명인데 존중받아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